정읍의 한 주유소. 이곳은 3년 전 폐업한 주유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유기는 녹슨 채 그대로 방치돼 있고 주변 고철 가게에서 각종 기구와 자재들을 쌓아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많이 들어 그거 철거하려면 창고로 쓰고 있어요. 5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폐업 주유소. 주유기도 그대로고 건설 자재들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주유소 1,495곳 가운데 휴폐업에 들어간 주유소는 617곳으로 전체의 41%에 이릅니다. 철거비가 막대하다 보니 방치되는 곳이 많은데 남은 기름 유출로 토양 오염은 물론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주유소 철거 지원법을 만들어 업주가 폐업에 대비해 철거비를 적립하도록 했지만 업계는 철거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끼리 상조회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주유소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재정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서 그 법적 근거는 저희가 마련해놨지만 정부 재원으로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거는 사실 타당성이 좀 충분하진 않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폐업 주유소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방치하는 주유소 문제도 큰 골칫거리가 될 조짐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